15분은 누구보다도 상대적으로 보다도 대사회적 대중적 활동하시는 분도 추가적 쪽에서 3분, 자유적 쪽에서 3분 각 한 분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들어 어떤 이익과 자문이 얻어지는지라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고 바로 제 11분 의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 쪽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분들 물론 대사회 활동 많이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조국수님께서 대표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수영수님 전혀 발언을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귀에서만 붙이지 말고 앞서요. 그래서 발언을 많이 하시긴 했습니다만 발언을 많이 하시긴 했습니다만 이분에 대해서는 신라협 쪽에서는 도법승을 말씀드리고, 제가 예전에 혹시 이런 활동하시는 장에서 정보관계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세계를 얘기할 적에 이제 극락정토, 사바세계, 극락세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극락세계 하면 도법정토, 사바세계는 부국정토인가요? 어떻습니까? 사바세계가 부국정토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사바세계는 부국정토로 만들어내야 될 세계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과연 부국정토에도 우리가 자문해야 될 게 또 있을까? 이미 부국정토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결국 우리가 국토를 잘 꾸미자고 하는 것은 이 국토가 뭔가 충분히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좋게 꾸미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너무 국토란 말을 쓰니까 우리 동네를 놓고 보고 또 본인 또는 본인의 뭐 가족, 이웃, 또는 친구 이런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적혀들어왔을 때, 과연 이 사회를 정말로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 했을 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국토를 빛나게 하는 일이 무수히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관심 있게 하는 일을 결국은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가 결국은 생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안전하게, 그런 생명이 건강하게, 생명이 평화롭게, 생명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일, 그런 동네를, 그런 집안을 만들고, 그런 동네를 만들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이 바로 국토를 자문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교가 5천만 인구가 다 불교 신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의 생명이 안전할 수 없다면, 건강할 수 없다면, 평화할 수 없다면, 행복할 수 없다면 5천만 불교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개인적으로 10만 불 시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또는 세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패권 국가가 됐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부모 형제의 생명이 안전할 수 없고 건강할 수 없고 평화로울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부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패권 국가가 됐다고 하는 틀린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이런 물음을 늘 자신에게 던지고 또 제가 만나고 있는 연인 사람들에게 그런 물음을 던지고 그래서 이 물음을 갖고 자기 삶을 끊임없이 다듬고 또 내 삶의 현장을 다듬고 내가 만난 인연들에게, 인연인들에게 그런 파도로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다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이 저는 국토를 장엄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고 불교도 뭐 그렇게 가야 불교를 한 사람들 스스로도 빛나고 또 한국 불교도 빛나고 더불어 한국 사회도 빛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대중들도 그렇게 발언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대통령에서 전도만에 대해서 말씀 보내주실 분 계십니까? 제가 몇 년을 몰라서 알지 못해서 어느 분이 지적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못하겠네요. 없으시면 그 11분 우리 목소리로 나가겠습니다. 보부스님의 말씀을 앞에서 이제 분명히 밝히지 않고 이야기를 해서 물론 뭐 자료집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불자로서 대사회적 또는 대중생적 활동으로서 어떤 보탬이 되는 일을 했는가 세상에 어떤 장엄을 장엄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보부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무위복천군과 그 다음에 무위법의 뛰어난 복덕 또 올바른 가르침의 존중 정교분 이 두 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뜻이 같습니다. 왜냐 정교라고 바른 가르침 또는 무위라고 하는 것도 모두 진리의 가르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모두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되었는데 이 우주만한 금은보화로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정교다. 그렇게 존중되어야 한다. 또 그것이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전법의 문제와 약간 같은데요. 정금 16에 보면은 불교인의 가치관의 문제인데 불교인의 가치관으로서는 가르침과 재물, 전법의 절대 가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외우고 있는 개송 중에 지도론에 있는 내용인데요. 가사정대 경진급 신의상자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문흥 보은자라 부처님을 위한답시고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수많은 세월을 지난다 하더라도 또 그리고 부처님을 위한답시고 내 몸이 부처님이 앉고 눕고 하는 평상이나 자리가 돼서 그 자리가 저 삼천대천세계만치 넓게 내 몸이 화해서 그렇게 부처님을 위한다 하더라도 그만치 헌신적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법을 알고 그래서 법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결코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무수히 읊조리면서도 진정 정말 법에 대한 그 가치관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는가 이것이 제대로 서 있다면은 정말 여기는 뭐 비교도 안 될 만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정말 법을 위해서 쓸 용기가 있는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법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 있는 능력 다해서 뭐 물질적인 능력이든 육신의 능력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무엇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경주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의 그 내용이라고 그렇게 봐줘서 이렇게 그 점검을 잡아봤습니다. 그 17번도 그래요. 목숨 바쳐 전법하고자 하는 그 법은 무엇인가? 존재의 공생인가? 연기인가? 일심의 문제인가? 참선인가? 화두인가? 공부인가? 천도인가? 기도인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짚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그 다음에 그 세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18번도요. 금강경과 그 외의 대성 경전들을 불상과 불사리탁 이상으로 존경하는 것. 왜냐하면 본문에 뭐 익히 아시겠지만은 바로 이 금강경이 있는 곳은 불상이 있는 것이고 불사리탑이 있는 것이다. 또 존중하는 제자들이 있는 것이다. 큰 스님들, 도인 스님들이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 있어서 그렇게 16, 17, 18을 같이 묶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거가 시시 같은 경우는 앞에 정거만 9번에서 제기했던 포교의 문제와도 이 부분 여기 통한다고 보여지고요. 18번 같은 경우는 앞에 정거만 11번과도 여기 이 부분 통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함께 연계해서 알았으면 합니다. 보다는 두드러진 그 주제로 우리가 전법한다고 하는데 전법하고자 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오전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어떻게 이 발언권을 배분해야 될지 고민했는데 오후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어떻게 말씀을 끌어올려야 되나 고민됩니다. 예, 또 법사님께서 저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 잘 들으시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불법신 삼보와 그 다음에 법신, 보신, 화신 그리고 보살님들에 대한 얘기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친견한다는 것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세상을 불하셨고 그리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합니다만 그 부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는 부처님들은요. 그러면 그 부처님들의 말씀이나 삶을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전에 그 말씀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불입니다. 그러면 그 법을 어떻게 전파를 해야 되느냐. 거기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 법신, 보신, 화신 얘기가 나왔는데 법신, 보신, 화신은 따로따로 분리된 세 부처님이 아니고 똑같은 부처님입니다. 하나로 이해를 해야만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를 얘기한다고 할 때는 우리 아버님과 부모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가진 것은 전체가 의학입니다. 기술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의학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법신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술, 의학에서 직접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선언, 그것이 의술인데 의술이 바로 우리들의 고객 부처님을 만들어놓은 불상입니다. 보십니다. 스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아까 그었던 점검한 14번의 내용 같은데요. 그 얘기를 가지고 이 법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러면 손을 잡게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말씀 그리고 그 의술과 의학을 표현하는 분이 바로 의사거든요. 의사를 통하지 않고는 의술과 의학을 우리가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신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오신과 법신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화신 부처님의 힘이 바로 문수, 보현, 지장 이런 여러 보살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보살님들이 없습니다.
단, 그 화신보살님이 우리 동생을 위해서 세우신 서원, 그 서원이 경우에 따라서 지장보살로, 경우에 따라서 무수보살로, 경우에 따라서 관심보살로, 이렇게 나타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보살로 나타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교를 하는 데서, 전복을 하는데, 전복과 포교를 상당히 일치하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꼭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희 화신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승불교에 있어서의 화신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실 때, 전복불교를 모셔야겠다는 큰 원리를 세우고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전복불교를 바로 세워주는 그런 원력을 가진 보살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처음 우리 법을 받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원력이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묻혀서 이 세상에 나타날 때 그건 자연스러운 포교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전법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모든 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신 원력대로 원력을 실현을 하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웃에 다른 사람한테 분석하게 전파되는 그 과정을 전법이라고 포교라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다루었던 주제와 맥을 통하는 주제가 보니까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13번 월급 수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 많았습니다. 전법에 대해서요? 예, 그럼 잠깐 한 번만 더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동목토신 어른선생님 많이 계시니까 저는 학생이 함부로 이제 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학생으로 전문성으로서 하겠습니다. 법이라고 그러면 많은 국장님들이 뭐 많은 법들이 들어가지고 어떤 법이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고 어떤 법을 전법을 했는가 그런 것을 개념들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겠다 싶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 그리고 전복하신 법은 연기 사제법으로 정리를 하고 가면 크게 어긋날 없다라고 저는 공부했거든요. 먼저 제 생각에 틀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17년 전도관을 제시하면서 유도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현재 포교를 하면서 전법을 하면서 지금 정말로 어떤 법을 전법하고자 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포교 형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보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놓고 싶었는데 그런 데 대한 말씀을 쓰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가진 포교 형태에 대해서 예. 그 마이크를 제 뒤로 좀 넘겨주십시오. 네, 가평에서는 김영희 기자입니다. 저는 그 전법의 문제를 짧은 글자의 시행 경험이지만, 물론 이제 법문을 통해서 불교치의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전해주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도 당연하고 단지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때 설명 현장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 이런 문제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적 활동을 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한 그 전법의 태도이고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14년도에 종단 개혁을 위해서 애쓰셨던 스님들의 활동 이런 것이 정말 대사회적이고 대중생적인 전법 보증생의 대단히 중요한 활동들이 아니셨는가 이후에도 몇 차례 그런 그 대사회적 대중생적 이런 전법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최근에 있었던 그 수경 스님을 포함 포함한 대표님 또 성지자분들의 보채 취지를 전 그 잠깐 동안 그 이 서울에서만 그 동행하면서 느낀 점이 과연 그 사람 생명 평화를 목표로 거시고 요단에서부터 인증각까지 오셨는데 이분들의 그런 부딪히심이 과연 그 대중생적 대사회적 문제가 아닌 것인지 왜 제가 이런 의문을 받냐 하면 이분들의 그 행렬이 그 천주교의 일관이라는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미사를 볼 때도 역시 그곳에서의 반응은 정말 냉담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냉담하다는 것은 바로 그 천주교회의 중요한 그 직책을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그 집행자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점은 그 조계사에 도착했을 때도 역시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종교의 그 천주교회나 불교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제가 속한 불교만 본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총무원이 있고 불교일관자라는 조계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식적인 역할을 맡으신 스님들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고 그분들의 어떤 공식적인 그 지원이나 협조도 저는 그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또 그 이런 긍지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생명 평화라는 건 당연히 중생제도와 관련이 있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 다양한 고사 생각으로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불교계조차도 중한시하고 외면하는지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판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법수 스님께서 좀 그 가르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제를 그 방금 전진 질문을 여쭤보고 들으면서 여러 수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수 스님께 던집니다. 그런 면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뭐, 그 전에 그 수경 스님 한참 그 초기에 조교사 앞에 텐트 쳐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절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뭘 접수받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어쩌다가 한번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면서 마침 수경 스님께 그게 봉투 하나 던져 주고 그저 인사 때우는 정도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지하게 그분들이 그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낸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말 선천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그런 문제를 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왜 나는 저렇게 열렬한 마음이 나지 않을까? 내가 이해를 못해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저 내가 아는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였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당사자들처럼 그렇게 공감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물론 선두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아주 참 높은 장벽에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애로겠죠. 공감대가 얼른 널리 형성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런 점이 이제 제일 큰 애로사항이겠는데 그건 뭐 저로서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같이 차후라도 같이 연구해보고 고민해 봅시다라고 하는 말밖에 뭐 달리 다른 그 무슨 대답은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저 13분으로 준비해 무의복성군 존중정적은 아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모두 그 답을 그 이야기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금강경에서는 참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저 뒤에 가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경전의 가르침이다. 목숨도 한 번의 목숨이 아니고 그리고 초일군, 중일군, 후일군 해서 아침, 저녁, 점심으로 저녁으로 무수한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금강의 가치보다도 더 우선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되는데 이와 같이 그 소중한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무관심하니까 저는 그들이 또 정말 벽에 부딪힌 것 같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3분역 여법수집은 이 경전을 쓰지 않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또 한번 저 혼자라도 읽겠습니다. 그때 수부리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시의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내야 한다. 그것은 수부리여 여래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수부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래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부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시여 여래께서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무설군에서 논한 이야기죠. 수부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부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시여 수부리여 여래는 티끌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다 말한다. 여래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부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여래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여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부리여 어떤 선남자 선녀님이 하나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4개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여기 바로 나왔네요. 한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했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 사국의 가치만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목석이 되고 정말 무덤덤하게 그렇게 넘기는데 하나의 목숨의 가치도 그렇거늘 방화강의 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했을 때 그 목숨의 가치보다도 금강경의 사국의 가치가 더 있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세상만서 다 접고 금강경에만 매달려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너무나도 무덤덤한 것이 다 졸업을 해서 그런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스님께서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죠. 이해를 하고 있느냐고요? 네, 스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숨을 이렇게 바쳤을 때 사국대를 수시로 표현한 것이 말씀
다른 사람 늦게 한번 하십시오. 아니, 저는 죄송합니다. 그냥 질문을 급작스럽게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평소에 하고 계신지 제가 좀 고견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갑작스럽게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뭐 금강경의 글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해하는데 내가 다만 거기에 미치지 못할 뿐이죠. 내가 미치지 못할 뿐이지 여기에서 이 액면대로 그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실은 목숨은 우리의 속인으로 보면 이례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무수한 목숨을 우리가 버리고 다시 얻고 뭐 버리고 얻고 하면서 생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그런 그 무수한 목숨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있다고 하는 뭐 그런 말인데 그것이 얼마나 절절하게 우리 가슴에 다가오는가 하는 것은 뭐 개인의 그 공부의 문제고 또 신심의 문제이고 그렇지 달리 뭐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13분에 여러분께서 설하신 법이 없습니까? 경전의 가르침, 정금 19번인데요. 경전의 가르침을 무소설의 안목으로 보는가? 진정한 금강경은 과연 무엇인가? 요건 한번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금강경에도 금강경은 금강경 했습니다. 또 다른 경전에서도, 특히 법화경에서도 끊임없이 법화경을 법화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금강경은 다른 금강경이 있는데 그 금강경을 해설하거나 안내하는 안내서일 뿐입니다. 또 법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화경은 따로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해설서가 있고 안내서가 있으니까요. 그 틀림없이 진정한 금강경은 따로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왜 금강경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그동안 공부하신 그런 소견으로 한번 시원스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제 점검만 19번에 두 가지의 문제 제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진정한 금강경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원어 문자로 된 금강경 말고 진정한 금강경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이신 것 같고요. 근데 앞에 것 같은 경우는 경전의 가르침을 무소설의 안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친절하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제기한 이 금강경은 과연 진정한 금강경은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부터 좀 듣죠. 그럼 한 번 앞에 문제 다를까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어느 문자로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 금강경 말고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금강경은 무엇이겠는가 라는 이제 문제제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중자님께서 생각하시는데요. 정답은 따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뒤에서 제가 먼저 받으시죠. 하셔서 바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유준환입니다. 저는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거는 제가 제 입을 쥐어 뜯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내 입으로 지은 업이 너무 크다는 걸 느꼈어요. 금강경을 보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까지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님들은 과연 금강경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희열을 느끼셨을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관세음보살을 기도를 한다든가 지장보살 기도를 하면
3일 기도를 한다든가 7일 기도를 했을 때 나름대로 어떤 희열을 느끼거든요. 근데 금강경 경전을 공부하면서 저는 아직 그런 희열을 못 느꼈어요. 근데 단지 내가 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이 경전대로 산다면 이것은 현실과 이상이 다르지 않고 이상과 현실이 같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이 금강경을 진정하게 공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제가 다니는 작은 암자의 스님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님, 스님들은 금강경 공부 안 해요. 왜 그러네요.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텔레비나 신문에 저렇게 대문짝만 하게 주지다툼을 하는 사진이 나오는 것은 금강경 공부 안 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희 스님이 하신 말씀이 학교 다닌다고 공부 다 하신 분이야? 그중에 잘하는 놈들이 못하는 놈들이지? 아 그렇구나.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아니, 좋습니다. 아, 근데 처음이라 제가 많이 떨려서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잘하는데 예. 근데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스님들은 어떤 희열을 느끼실까? 지금 그 무비 스님 말씀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면 다 던지고 금강경 공부만 하러 가야지. 왜 사회에서 밥하러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 아니세요? 즐겁고 희열을 법열을 느꼈다 그런 걸 느끼고 싶었는데 아직은 못 느껴요 저는요. 근데 스님들은 느끼시는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밑에 있는 점검한 21번과 같은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점검한 21번에 가서 함께 다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아니 다음에 지금 네. 이 다음 부분에 네. 이상 점검에 나온 점검한 21번에 지금 조사님께서 던진 질문의 문제를 지금 법주실께서 제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건강이 말고 진정한 건강이 우리 누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뒤에 마이크 좀 제가 아까 바로 옆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리나스 그 문자가 아닌 그 금강경의 의미를 저는 제 나름대로 언제 한번 경험했느냐면은 제가 대형불교 대학에서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그 우리 그 도반 중에서 한 분이 교통 사고 나서 이렇게 팔이 왼쪽 팔을 못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이제 저희들은 조심해서 이렇게 조심스러워서 좀 말도 좀 잘 못했는데 끝을 보기는 좀 급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려워했는데 이렇게 수업 중에 이렇게 하신 말씀을 좀 수업을 하시다가 무식결에 그 도반을 가르치면서 처사님은 그 왼쪽 팔이 없어서 좀 불편 안 하시니까 하고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그 분이 저희들 그때 전부 다 같이 느낀 게 뭐였느냐 하면 너무 안 고치다 이렇게 너무나 예사롭게 오랫동안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저는 그래. 그래, 나중에 제가 그러면서 금강경을 좀 알, 조금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막 인터넷으로 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진짜 그때 그 처사님 그 마음이 정말 이 금강경에서 이 정말, 정말 좀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그냥 현실적으로 했었고요. 또 한 번은 우리 동네 할머니가 이렇게 승강을 다니시는데 이상하게 그 할머니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새 신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막 가끔씩 뭐 쉬엄쉬엄 들어. 그 할머니는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승강강이라 이런 말도 안 하고 막 하느님 말도 안 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 따라온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할머니가 이렇게 승강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할머니들 시간이 이제 좋으시고 새벽장에 있었으니까 아침 이사도 잘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다니시는 걸 보면은 길에 지나가면서 이웃집에서 수돗물이 흐르면은 가서 수돗꼭지도 잠그고 가시고 길에 휴지가 떨어졌으면 죽고 뭐 이렇게 있으면 또 치워주고 가시고 그런 게 완전히 이렇게 몸에 배인 게 이렇게 같이 동네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그걸 다
보고 이렇게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할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저렇게 생활 중에서 저렇게 하시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성당남이시더래요. 그래서 아 나도 할머니 따라서 성당이나 한번 가볼까나 하고 이래가지고 오는 그런 좀 신부들이 신자들이 좀 많았다고 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랬는데 그 제가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지금 제가 불자로 치면 완전히 애기 수준인데 그 이런저런 마음들이 그 좀 건강된 마음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들이 문제 제기하신 스님들 얼마나 만족스럽게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위해서요. 이 주제에 대해서 스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잠시 쉬는 시간 가지면 될까 싶습니다. 워낙 그 의미심장한 경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 정도로라도 천착해 보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사실은 속 시원하게 뿌리가 빠지도록 서로 이야기해 보지 못하는 것이 좀 유감입니다. 지금 마침 보살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것이 금강경이 아닐까 하는 그런 예로 그 성당에 다니는 노보살님을 예로 들었는데 참 좋은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제 금강경의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거기에 준하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금강경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진짜 금강경은 무엇인가? 이건 아마 우리가 정말 과제로 평생의 과제로 삼고 금강경을 수지독송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전의 가르침을 무소설의 안목으로 보는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무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금강경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역시 통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과 그 외의 경전 들을 신명을 다해 아끼는가 하는 것은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하지 말고 여기까지 이제 대강 살펴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시 전반부를 전반부를 마치고 4시 25분까지 휴식을 갖고 4시 25분 회의장에서 다시 후반부 대통령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